여로 빠. 안녕 얘들아, 여로빠. 오늘은 말이지 지금 대회를 내가 맨날 하는데 오늘의 대회는 바로 APL이라는 대회, 바로 아시안 포커 리그. 이게 원래 외국에서 아시아에서만 진행되는 대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대회를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대회를 하기로 결정이 났어. 그래가지고 오늘 예선전이야. 와우. 원래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명에서 대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예선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예선 네 번째 날인데 오늘 내가 예선을 참가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총 50명이 나와가지고 레벨 13까지 버텨서 데이 2를 나가게 되는 그런 룰이야. 그래서 실력이 좋아 굉장히. 10일 동안 우승 3번에 5등 한 번에 또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야 되겠지? 아무튼 한번 들어가서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.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선을 우리가 해서 해. 빅스텝에서. 와우! 마음의 준비가 됐으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셔야 되겠네. 아 왠지 오늘 혼나갈 것 같아. 지금 카드라 세 번 받았는데 세 번 다 좋지 않아. 신난 날 없이 포커 쳐가지고 조금만 앉아있어 힘드네.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.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버텨야 돼. 너무 기다리기 힘들면 형이 신용카드 줄 테니까 쇼핑이나 좀 마사지라도 좀 받고 있던 거 해. 알겠어. 우리 호하게 해줄 테니까. 괜찮겠어? 빨리 좀. 집에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괜찮아요. 신용카드만 주면은 몇 개까지 있어. Nope. 잘하신다고. 지금 치오빠라고. 네, 칩이죠. 상당히 칩이 없네요. 네, 지금 만 천 번 나왔는데 이걸로 이따가 정확히 두 시간 뒤에 다시 인터뷰 해주시면은 아마 칩 리더로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강남에 쓰오빠라고. 네. 쓰레기 오빠라고. 아니, 돈 잘 쓰는 우리 오빠입니다. 네. 한번 가져왔어, 먹었어. 지금 방금 에이스 마담대 에이스 잭으로 에이스가 깔려서 서브 플레이 하다가지고 제가 이겼어요. 그래가지고 칩을 많이 가져. 현재 레벨 상 거의 5만 정도의 칩을 가지고 있어요. 홀트님께서 홀트의 뭐의 약자죠? 뭐의 약자? 홀덤프. 네, 홀덤프. 홀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포커는 좋아하고 특히 이번에 APL 이번 아시아 포커리그 때 좀 상화를 거셨었거든요. 사실 그러면 또 APL에서 우승하신 것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사실 요즘에 좀 포커 승책인 것 같았는데 오늘 어떻게 보시나요? 오늘 탈락이었는데 사실 이거도 탈락이었어요. 아니야 진짜. 왜냐면 저희 어쨌든 앞으로 우리 선생님의 포커 라이프가 좀 더 잘 돼요. 무난하시고. 아 이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사실 원래 저는 제 목표는 2시간 뒤에 다시 인터뷰 해주시면은 원래 탈락자들은 저렇게 말이 많은 법이야. 많이 걷어놔주세요. 설마 오 노 에이스 뜨지마.
10초 뒤 브레이크 합니다. 10초 뒤 브레이크 합니다. 지금 이제 두 비비 정도 남은 스텝으로 남은 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잘릴지 기대됩니다. 차례. 올인 넣겠습니다. 올인. 23,000 올인 받았습니다. 과연 오픈한 집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? 파스틸. 파스틸이 아니고 나는 올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뭘 파스틸이야. 귀여운 파스틸. 고민하고 있습니다. 얼마나요? 많이 주셨어요? 네? 많이 23,000원이니까 23,000원. 받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엄청난 고민이죠. 네. 일단 쑥스러운 카드예요? 뭘 할까요? 본인의 선택이죠. 그거는 뭐 내가 말해. 아니 나는 넣었어. 난 상관없어. 그거는. 나는 지금 상황은 뭐 다들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. 상당히 고민하고 있네요. 그리고 일단 카드가 안 좋다는 게 지금 이미 쿨. 3사 스페이드 에이스 킹. 아, 라이브네. 일단 빈 나갔어. 일단 빈 나갔어. 오, 큰일 났다. 우리 장차. 오. 여러분 한번 더 넣을 수 있어요. LPL. 자 일단 52,000 칩 됐습니다. 52,000 칩 더불어 빅스택으로 가야 됩니다. 올인 박았습니다. 파켓입니다. 파켓입니다. 원오버 나왔대. 원오버 에이스 세븐. 에이스 세븐 대 8파켓. 과연 뒤떴어가지고 에이스하러 뒤떴는데 과연. 오케이. 어 지금 큰일 났다. 오케이. 와 이기다. 이정이에요. 와 대륙이 오 하이네요. 멋있다. 아 이기네 이거. 아 이게 나온다. 야 에이스 세븐으로 콜 받네. 야. 야. 에이스 세븐으로 콜을 받네요. 예. 아. 마지막 팔카켓으로 죽었습니다. 아. 아니야. 전 내일 또 움직여야 되네요. 야. 슬픕니다. 아. 마지막 레벨에게 잘리는 게 아픈데, 야 더블업을 못 합니다, 여러분. 활파큐 줄이 뜨네. 아 아무튼 뭐 저는 오늘 마지막 레벨에 잘리게 됐네요. 저 우린 박았습니다.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. 아니 홀드 음식이 나이가. 홀드 음식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 뭐하고 아야 지금 치상 중이니까 말들지 마. 기나이다 기나이다. 아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. 아니 아까 집에 제가 보셨잖아요. 제가 AK 들고 떨어진 거 보셨죠? 못 봤어요. 아, 못 보고 쳤구나. 네, 네. 그게 제가 사실 간절함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어차피 떨어졌는데. 아니 그건 아니야. 내가 어제 정확히 포항을 출장을 갔다 왔는데 네. 갔다 와가지고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잠들었거든요. 이게 한 2시간 정도까지 기대를 못했단 말이에요. 지금 이게 8시간째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하이롤러가 8월 16일 날
하이롤러를 하잖아요. 아, 하이롤러 사이드 이벤트. 네, 8장짜리. 8장짜리. 네, 5천만 개런트예요. 아, 그게 원래 목적이... 원래 저의 원래 목적이었어요. 그래서 뭐냐 그 데이원 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치성을 좀 덜 들였어요. 네. 그리고 이 버터링 쿠키를 놨다는 것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때 네. 늘 즐겨 먹던 과자거든요. 아, 이거 웬만해도 잘 안 어울리잖아요. 아,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메인 이벤트 떨어진 게 기도가 부족했다. 기도가 부족했죠. 아. 뭐 제가 봤을 때 방금 8파켓으로 제가 봤거든요. 방금 그거. 그거 보면서도 아 저분이 근데 그때 그 핸드폰을 찍고 계셨잖아요. 그때 표정이 안 좋겠어? 안 떠도 그만. 간절함이 없더라. 아시잖아요. 네, 어쨌든 네. 오늘 저도 저는 교회 다녀가지고 네, 기도 이렇게는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홀트님도 사이드 이벤트 하이롤러에서 꼭 좋은 성적 아시겠지만 제가 그 네. 베트남의 하이롤러 알겠습니다. 네. 자 AP의 성공적인 입상을 위하여 여러분! 안녕! 기도 말아야지, 기도 마셔야지.